네, 전국에 계신 게 아닌가요? 주로 수원에 계신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, 어떻게 2월이 금세 가고 3월에 첫 강의가 벌써 다가왔습니다. 오늘은 뭐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. 경영학 원론에서 사용할 교과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그 전공 서적 또 혹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굉장히 이렇게 두껍고요. 그다음에 크기도 크고 그리고 가격도 좀 비쌉니다. 옛날엔 더군다나 더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이 뭐 글씨가 아주 빽빽히 있어가지고 그냥 읽다 보면은 정말 좀 진도도 안 나가고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교과서를 저의 주 교재로 사용하지 않고 소설을 그 경영학 원론의 주 교재 격으로 사용하기로 좀 생각했습니다. 근데 요것만 쓰는 건 아니고 다른 것들을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것을 빼놓지 않고 배우도록 제가 또 배려는 충분히 하겠습니다. 근데 이걸 왜 쓰냐? 이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잃는다면이라는 소설은 일본에서 2010년도, 11년도에 250만 부가 팔린 그런 그 베스트셀러였습니다. 일반적으로 경영학 그러면 좀 학문적이고 좀 딱딱하고 좀 뭔가가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소설로 써서 많은 일본 그 독자들이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거죠. 그 세상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, 그럼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경영학 이론을 학습하게 할 것인가? 네, 그래서 이 책은 뭐그 주로 이제 그 여자 여고생이 전혀 야구에 대해서 모릅니다. 그런데 그 야구팀의 주무 그 전체 그 사물을 맡는다든지 야구팀을 도와주는 총무 역할을 하면서 그 여학생 한 사람의 힘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또 목표를 달성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경영학 이론을 적용을 해서 야구팀을 형편없는 팀에서 강팀으로 바꾸었다. 그 스토리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.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느 회사에 가든지 아니면 가정을 이루더라도 이 피터 드러커의 매니지먼트 이론을 이 책에서 배우는 이론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영학 원론에 가장 그 자주 쓰게 될 교재는 만약 고교야구 여자 매니저가 피터 드러커를 읽는다면이라는 소설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. 동아일보사에서 만든 책입니다. 저자는 이와사키 나스미. 자, 여러분 어쨌든 다른 책과 달리 이건 소설이니까 그러면서도 그 매니지먼트 또 경영학 이런 비즈니스 관련된 핵심 포인트가 다이 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. 우리 신임 총장 박형주 총장께서 지난 2월 8일 하시면서 그 취임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학 교육은 절대로라고 얘기는 안 하셨죠, 사실. 많이 배우는 것이 대학 교육의 핵심이 아니다. 여기 들어와서 책 많이 읽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. 왜 그러냐면 요즘은 학문이 매년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언제든지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자세, 또 그런 배움을 항상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대학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경영학을, 그 경영학의 핵심을 이 책을 통해서, 그 소설을 통해서 핵심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나중에 사회 나가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. 자, 간단하게 경영학 원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할 뭐 주교재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요. 어쨌든 이 핵심만,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경영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, 소설이니까 좀잘 읽으시고, 그리고
그리고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